자,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쉬고 어머니 산소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고운묘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칠곡에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차를 세워놓고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예. 아까 길이 너무 가팔라서. 예, 오늘 뭐 온종일 쉬는 건 아니고, 오후에 또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 왔습니다. 아침 일찍. 예. 지금 막 해가 뜨고 있는데요. 예, 술전에 벌초가 잘 되어 있는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어머니께 또 인사도 드리고, 예, 가끔씩 한 번씩 옵니다. 이게 산 정상입니다, 이게. 길을 또 험하네. 오늘 좀 공사를 좀 해놓지.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네. 아, 이제 해 뜨네요. 해가 구름이 가려가지고, 야, 여기서 일출 보면, 일출 보는 것도 장관이겠는데요. 거의 산 정상이니까 이게. 여기서 일출 보면 아주 좋은데, 오늘 구름이 많이 가려서 경치가 좋습니다. 일단
전부 다 여기 뭐 산을 이렇게 깎아서 전부 다 공업묘지로 만들어 놨는데, 예, 산 전체가 이쪽 산에, 저쪽 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쪽 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여기는 전부 다 이쪽에 반대편은 전부 다 공업묘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아, 여기가 제 어머님 삼촌입니다, 여기. 예.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돌아가신 지 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예, 돌아가신 연도가 1986년, 예. 19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일단은, 네, 경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좋은 경치는 아닌데, 일단 뭐, 공원묘지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도 참, 네, 경치는 아주 좋습니다. 경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게 되면, 칠곡에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예. 네. 음묘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다시 자, 승무 마치고 내려갑니다. 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요 밑에 공원묘지에 조금 가까운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경치 좋은 저수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오늘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김에 아주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기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그때가 1987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여기가 지금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막 비 오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예, 간을 저 밑에서 메고, 예, 인부들이 메고 여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 길을. 그때 막 진흙에 푹 빠지면서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 기억이 나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아직 기억나네요. 그때 슬픔. 그때 황망함. 그것도 아직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제 참 이렇게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저 밑에서 이제 밑에 초등학교 밑에 거기에 이제 집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화하면은 이게 공업묘지 관리사무실 전화하면 관리사무실에서 이제 버스가 데리러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자가용이 없던 그런 없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죠. 지금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명절 되면은 아주 북새통했습니다.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뭐 옆 비포장에다가 아주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뭐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